웃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주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카릭에 있는 래퍼죠? 디로우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천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디로우의 경연 퍼포먼스를 보도록 할게요. 트리추도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적조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녹화 전에 살짝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터프한 디로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이 퍼포먼스, 이 곡이 꽤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랩비의 2가 이제 계속 거듭될수록 제가 좋아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시즌 1은 아무래도 좀 팝랩적인 음악들도 경연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뭐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랩에 대해서 경연을 하는 TV쇼면 그래도 좀 멋있는 힙합 음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은 팝 랩 음악보다는 진짜 힙합에 가까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힙합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굉장히 재밌어요. 오히려 뭔가 TV쇼가 흥행이 베트남 현지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즌 1에 비해서. 근데 일단은 힙합 팬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멋있는 TV쇼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디로우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차단을 당할 수도 있으니 많이 편집될 예정이에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t's time to watch. Time to rise. Oh. 랩 스타일도 달라졌어요. 마치 6ix9ine이 랩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시죠? Lot of screaming 포효하는 듯한. 저희 채널에 좀 이런 힙합 팬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로우의 퍼포먼스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제 취향에 가깝기도 하고. 오. 그냥 그거 있죠. 이런 트랙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시작부터 끝까지 랩으로 시작해서 랩으로 조지는 트랙이에요. 랩으로 조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면을 굉장히 부각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카릭 뒤에 카릭 뒤에 앉아 있는 포즈가 무슨 퍼프 데디 같았어. 이 곡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퍼포먼스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딜로우가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줬다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좀 아쉬워. 핸즈 업 무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포효하는 느낌이 좋다. 호랑이처럼. 사실 이런 퍼포먼스가 멋있기는 한데 경연곡으로 쓸 때는 좀 양날의 검이 있어요. 이런 면은 확실히 이런 뭐 힙합을 좋아하는, 진짜 딥하게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대중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퍼포먼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좀 뭔가 좀 퀄리티들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 후에 뭐 여자 보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시작부터 스트레이트 래핑 이걸로 계속 가니까, 아 나는 솔직히 그냥 좋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놀랍네. 팀 카릭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거. 팀 카릭, 사실 카릭이라는 코치 자체가 굉장히 좀 팜랩을 많이 하는 저는 프로듀서로 알고 있거든요. 와위처럼 이런 자기 팀 멤버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게 밀어준 것 같아. 오. 막판에는 그냥 카릭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서 보면서 랩하니까 되게 멋있다. 오. 오. 뒤에 친구들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거 같아. Oh my warrior. Okay. 멋있는 곡인데 뭔가 묵직한 한방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팀 카릭에서 나온 퍼포먼스에는 좀 약간 의외성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뭔가 힙합의 무드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하는 참가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힙합 팬으로서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힙합 팬이기 때문에 팝 랩을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왕 하나로만 택한다면은 그냥 좀 힙합의 무드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하는 래퍼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 퍼포먼스는 랩이 굉장히 강조되는 퍼포먼스다 보니까 경연을 하는 데 있어서 래퍼 당사자가 좀 실수를 할까봐 조금 저는 옆에서 보면 긴장한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한 모습. 그래서 그런지 공연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 진짜 이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아마 뜨거운 반향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퍼포먼스 좋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